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빵만 봐도 빵 이름이 슬슬 전국구 스타 빵집을 찾아갑니다. 1973년 충장로에서 시작해 지금은 광주에만 8개의 매장을 가진 빵집. 제가 점은 광주에서 51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입니다. 할머니께서 창업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에 거쳐서 이제 현재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부럽지 않은 빵수저. 어릴 때부터 빵 많이 드셨겠어요? 지금 한 3분의 1가량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빵들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빵들이 계속 추가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개발한 빵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빵을 선보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199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내셨는데요. 바게트빵은 특징이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요. 좀 약간 질기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표피가.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전부 다 부드러운 빵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프랑스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조금 한국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달걀 샐러드를 접목해서 나온 게 홍용할 빵입니다. 흔히 아는 길쭉한 모양의 바게트가 아닌 공룡알 빵 전용 바게트를 만든 다음 반으로 가르고 속살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달걀 샐러드를 아낌없이 눌러 담아주는데요. 처음엔 달걀 샐러드만 넣었다가 오이 피클 등을 추가해 느끼함을 잡았다는 공룡알 빵. 진열되자마자 너도 나도 하나씩. 역시 시그니처 빵답죠. 주말 기준으로 해서요. 전 지점 합이면 1,000개 이상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룡알은 샌드위치잖아요. 신선도가 중요한데 상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좀 한 2-3일 보관해도 괜찮은 그런 빵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개발하게 된 게 지금 나와 있는 구운 버전 공룡알입니다. 꿀을 따라가는 대신 달달한 시럽을 가득 뒤집어 쓴 나비파이. 익숙한 맛도 좋지만은 이게 맛이란 것들은 다양성에서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제품 경연대회를 거쳐서 나온 새로운 빵들도 조금 손님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빵도 이것저것 골고루 편식하지 말아요 우리. 이 빵은 이름이 좀 독특한데? 예, 이제 불참치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충장로가 번성하던 시기에 즉석 제품으로 개발을 했던 것들이 불참치와 고구마 빵입니다. 두 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옛날에 그런 맛들이 너무 그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매콤한 맛의 고추 참치가 출시됐지만 당시엔 1번 참치밖에 없어서 직접 양념을 해 사용했다는데요. 여전히 그 양념 레시피 그대로 불참치빵을 만들고 있답니다. 요고생들은 이렇게 그 미니 요거트 먹는 미니 스푼 있잖아요. 그걸로 내용물을 타서 먼저 먹고 빵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랩을 전부 벗기지 않고 조금씩만 벗겨서 먹으면 그래도 조금 덜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흘리기 때문에 밑에 티슈를 좀 까시고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아차차! 밀크쉐이크를 빼먹을 뻔했네. 저희는 규모가 큰 제과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제과점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제과점, 또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과점,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부터 삐까뻔쩍한 상패들이 우르르! 무려 대한민국 명장이 만드는 빵을 맛볼 수 있는 곳! 명장님답게 매장 스케일이 남다르죠? 저희 매장은 광주 전남북 해갖고 11개 매장이 있습니다. 본점은 통암동에 있고요. 담양하고 순천에 카페형 베이커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장만 큰 게 아니라 빵 종류도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대체 빵이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제품은 한 70%는 우리 공통적으로 만들어 가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책임자들 능력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종과 유산균을 활용해 건강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식스데이는 컴포도라는 그 과일을 갖다가 종을 만들어가지고 한 6일간 발효시켜가지고 살아있는 균을 그 빵에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력도 좋고 혹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다 보니까 꾸준히 농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잡은 빵들. 이곳을 대표하는 마왕파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파이 이름이 좀 강렬하죠. 광산구에서 나오는 우리밀을 가지고 빵을 개발하게 됐는데 안에 팥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가성비도 너무 높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네이밍도 좋고 제가 마시고 우리에게 뭐 왕씨다 보니까 뭔가 하나 좀 만들고 싶어서 길이길이 좀 남기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빵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파이네요. 요즘엔 쌀가루를 이용한 빵 연구에 한창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쌀이 소비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빵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카스테라나 저희 쌀빵이라는 제품, 그 다음에 쌀 롤케이크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빵집에 웬 떡갈비? 담양은 솔직히 관광지잖아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빵 종류가 다양하니 좋긴 한데 고르기 힘들어요. 솔직히 다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매장 앞에 보면은 7가지 히트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시더라고. 그 저희 마왕파이라든가 몽블랑, 그 다음에 담양 오면 떡갈비빵, 저희 바게트 토스트라고 그런 제품들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속이 꽉꽉 들어차 한 알만 먹어도 든든한 마왕파이에 심심한 듯 자꾸만 손이 가는 식스데이.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한 담양 떡갈비빵. 촉촉하고 부드러운 쌀빵까지. 매장에선 이 정도만 먹고 나머진 포장해 가야지. 저는 목표는 100년 기업이에요.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100년 동안 길이 갈 수 있는 그런 제과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펜으로 섬세하고 치열하게 그려낸 숲에 담긴 4.3의 서사. 제주 바다와 자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알려주는 특별한 프로젝트. 주말 N에서 만나봅니다. 작은 펜 하나로 그려낸 4.3 이야기. 김영화 작가의 그 겨울로부터입니다. 4.3 예술축전 때 포스터를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 이덕구의 이미지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의뢰가 와가지고 이덕구가 입산을 하고 한라산에서 항쟁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 것도 한라산이어서 그 숲을 담으면 어떨까 해서 이덕구의 형상에 숲을 이미지를 섞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제대로 한번 이덕구 산전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3년 전쯤에부터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시작해 봄의 풍경으로 끝이 나는 작품. 수개월 동안 300개가 넘는 펜이 닳고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지독한 작업 끝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숲은 멀리서 보면 되게 멀리서 보는 느낌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숲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좀 크게 그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 공간에 딱 맞춰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디귿자로 꺾여 있는데 일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숲이 사람이 숲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다 시선을 둬도 숲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사이즈를 키우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17m나 되는 한지에 파노라마처럼 담긴 숲. 전시장에 서면 그 숲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펜이 닿는 자리마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시작은 입구 초입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인 거죠. 이 발자국이 저의 발자국일 때 이 안에 깔려있는 그 과거의 발자국들 이런 것도 다 같이 중첩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발자국만 딱 찍게 됐어요. 이 작품에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기 새겨진 문구인데요. 저게 김경훈 시인의 식구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라는 근데 저 문구에 왜 까마귀를 얹었냐면 여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위에 까마귀 한 마리를 앉혀놨죠. 까마귀들이 앉아있는 데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봐줘봐 하는 까마귀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 시선 끝에 뭔가를 보고 있는 거기를 같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까마귀들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네. 펜이 주는 날카로움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색 없이 가면 더 색깔 없이도 충분히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날카롭고 그다음에 디테일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펜을 좋아하고 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펜 하나면 되니까 다른 그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펜으로 치열하게 뚝심 있게 그려낸 이덕구 산전. 그 숲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디 잊지 말라는 작가의 염원이 아니었을까요? 이번엔 아주 이색적인 전시로 가봅니다. 조천의 바닷가 해녀 타리장과 불턱이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럿이 뜨개를 이용해 만든 바다의 생물들.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제각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종과 불턱인데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도 하고 해녀분들도 바다가 파괴되고 있고 자연이 아파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공간을 저희한테 내어주셨어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곳에서 숲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산호를 가장 중심으로 바다 생명들을 표현했어요. 딱히 저희가 어떤 바다 생명 형태를 구현했다기보다 바다 속에는 이런 꼬불꼬불하고 달록달록한 형태의 생명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호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산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다 속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직은 지켜야 하는 이 바다의 모습을 같이 떠보자 하면서 만든 것들입니다. 산호뜨개 프로젝트를 통해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산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죠. 보시면 대부분이 흰색인데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두꺼운 산호를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산호들은 죽을 때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만든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만든 산호옷이고요. 전시 때 오시면 이거를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타리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직업들을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벌레 인형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녀 탈의실에서는 벌레 인형 만들기와 그동안의 작업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나오면 마당이 나오는데 마당에는 또 저희가 지난 5, 6년 동안 해왔던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을 체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퍼포먼스도 펼쳐지는데요. 해녀 삼촌들의 삶의 공간인 바다와 타리장에서 펼쳐지는 이색 전시.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연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만 많이 하게 되고 오늘 바다에 플라스틱이 있다, 산호가 죽어간다 이런 것들을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할 수는 있지만 바다의 이 짠 공기를 마시면서 바다를 상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와 해초들이 자유롭게 넘실대는 제주 바다를 상상하고 펜 끝으로 그려낸 숲속 사삼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주말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날씨도 참 좋은 9월의 어느 날 어버 놀이동네에 찾아온 뉴페이스 주나연 리포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아르바이트 해봤죠. 뭐 식당도 해보고 아니면 뭐 회사 일도 해보고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아르바이트 하러 갈 예정입니다. 특별한 아르바이트? 저 웬만한 건 다 해봐서 지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 도전!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 속 작은 밀림. 평소에는 보기 힘든 동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 카페에서의 하루. 주나연 리포터의 특별한 알바 도전기 함께 하실래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대형 카페. 일반 카페와는 사뭇 다른 풍경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아르바이트 하러 왔거든요. 아, 이곳에 오면 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일단 이곳은 동물들을 보시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예요. 근데 이제 그 동물 중에서도 파충류를. 파충류요? 제가 좀 겁쟁이거든요. 네. 겁이 좀 많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일을 해보시면 파충류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네, 또 저 일은 잘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은 청소부터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요? 네. 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북이부터 카멜레온까지 온갖 파충류들이 총집합한 이곳.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녀석들까지 그 종류만 30여 종. 무려 100여 마리의 파충류 친구들이 사랑하고 있답니다. 자, 인사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볼까요? 저 이제 청소도구 다 준비가 됐는데 네. 아, 청소는 보통 얼마나 자주 해주시는 편이에요? 육지거북 같은 경우에는 먹는 양이 되게 많아서 네. 마찬가지로 싸는 양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아, 이 조그만 애들이? 네, 맞습니다. 아, 보기와는 좀 다르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얘네들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주면서 항상 치워주셔야 돼요. 아니, 또 보니까 이렇게 변도 치우시지만 이 물그릇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거는 얼마나 자주 갈아주세요? 육지거북이 물그릇에 변을 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돼서 그죠? 물그릇도 똑같이 항상 체크해주면서 더러울 때마다 갈아주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저 그럼 이제 이 덩어리들부터 좀 치워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부탁한다, 꼬북. 거북이 친구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인 준하연 리포터. 아이고, 우리 거북 친구야. 많이 먹었구나. 어? 많이 먹었구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여기저기 퍼져 있는 배설물을 치워주고 탈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된 물도 신선한 물로 교체해주면 청소 클리어.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카멜레온인데요. 네. 한번 지금 얹어보시겠어요? 저요? 네. 괜찮을까요? 네.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카멜레온은 벽에 붙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손을 쥐면서 돌아다녀요. 저 굉장히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카멜레온은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상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두어 번씩 꺼내서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파충류들은 전부 발톱이 있는데 그래서 발톱 부절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카멜레온은 눈 질병이 되게 약해서 눈에 질병이 있는지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체크를 합니다. 사장님은 이 파충류에 대해서 엄청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네.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파충류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종류, 두 종류씩 키우다 보니까 동물을 키우는데 올바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한 번씩은 개체들이 사는 서식지에 가서 환경을 보기도 했고요. 일단 좋아하는 게 너무 컸어가지고 되게 힘든지 모르고 되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이곳은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맞이하고 싶은 이들의 분양을 도와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파충류는 민감한 만큼 세심한 사육과 케어가 필수입니다. 저 되게 잘하죠? 되게 능숙하게 하시네요. 그쵸? 저 이 정도면 키워도 될까요? 네, 알바를 하루 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야채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파충류가 정말 재밌는 게 다른 동물들처럼 초식 파충류가 있고 육식 파충류가 있고 잡식 파충류가 있어요. 육지거북의 먹이를 준비를 해줄 거예요. 네. 보통 치커리, 청경채, 애호박, 당근을 요일마다 다르게 주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청경채를 주는 날이라서 청경채를 줘야 되는데 이 끝에 뿌리 부분을 잘라주셔야 돼요. 끝에 뿌리 부분이 딱딱하다 보니까 어린 육지거북들은 잘 씹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잘라서 손질을 해줄 겁니다. 네, 성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컵에 넣어주시면 머이컵 한 컵이 완성이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손님 맞이 준비 완료입니다. 카페를 찾은 귀여운 손님들로 가게 안은 시끌벅적. 책에서만 보던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는 특별한 체험.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신기하고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 애들 이제 호기심도 더 많이 이제 했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고, 애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움직임도 관찰하고 먹이도 주고 함으로써 생태 교육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휴식. 처음에는 그저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던 파충류와의 만남이었지만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는데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제가 오늘 파충류 카페 1일 알바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생각보다 제가 파충류들이랑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지친 마음을 좀 쉬고 또 독특한 경험,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이 이색 카페로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여유와 힐링이 필요하시다고요?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색 체험이 기다리는 이곳은 어떠세요? 도심 속 작은 밀림, 특별한 친구들과의 만남이 기다리는 이색 파충류 카페. 뭐 하세요? 어서 오세요. 컴온, 컴온. 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충남 당진에서 만나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당진의 풍요로운 들판을 찾았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당진하면 유명한 것들 많이 있지만 이 기름진 평야에서 자라는 농산물들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제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흐뭇해집니다. 오늘은 이 농산물을 이용한 당진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해가 뜨고 지는 고장 당진. 예로부터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데요. 쌀과 매실, 콩, 감자 등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이 들판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겠죠. 벼도 지금 잘 익어가고 있고, 네네. 이렇게 논두렁에도 뭐 많이 자라고 있네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두렁콩입니다. 두렁콩. 두렁콩. 네. 논두렁에 심는다 해서 두렁콩. 반듯하게 자리한 논들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논두렁. 그곳에는 어김없이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키가 1m를 훌쩍 넘겨 자랐는데요. 올가을 수확하는 두렁콩입니다. 원래 뭐 논두렁 박두렁에 콩을 심기는 하지만 야, 이렇게 많이 심은 데를 못 봤거든요. 예. 그만큼 또 여기가 잘 되니까. 예, 그럼요. 우리 논두렁에다 콩을 심었을 경우에 논두렁에는 늘 습기가 있어요. 습이. 물을 대고 논에 이게 거의 이제 9월 15일에서 예, 18일 경에는 물을 떼거든요. 물 떼는 그때는 이미 콩이 콩알이 형성이 얼추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분이 있어요. 그럴 때 가뭄을 안 타. 그리고 또한 논두렁에다 심어서 밀식재배를 하니까 통풍이 잘 돼. 예, 통풍이 잘. 그래서 우수한 콩이 나오더라고요.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아이, 밭에 콩은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오, 그래요? 자, 그럼 두렁콩 맛보러 가볼까요? 와, 뭐 앞에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쌀, 쌀가루를 사용하는 업소이고 안심식당에다가 또 위생등급 우수한 음식점이고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당진에서 생산된 콩만 사용하는 콩당, 콩당.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거든요. 벌써 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논두렁, 밭두렁에서 두렁콩을 만나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 집이 그 두렁콩을 이용해서 요리를 한다고요? 네네. 두렁콩, 콩 시베리아하고 두렁콩을 이용한 콩국수 이용한 만들고 있습니다. 당진 로컬 푸드로 만드는 건강한 음식 과연 어떨까요? 기대 만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비벼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한 게 이 집은 주문하자마자 보리밥을 먼저 갖다 주네요. 오늘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배고프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보리밥 쓱쓱 비벼 한 입 입맛이 확 올라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라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 사이 오늘의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당진의 맛 첫 번째 콩국수와 수제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콩국수와 수제비가 아니라 서리탭 그것도 당진에서 생산한 두릉콩을 사용한 음식들이라는 것. 10월 첫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 불리는데요. 당진에서는 논두렁, 두렁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두렁콩을 아낌없이 넣고 정성과 손맛으로 완성한 음식들. 건강을 챙기기에 그만인데요. 오늘 고산콩맛 제대로 보겠네요. 먼저 두렁콩 수제비입니다. 어머, 아니 지금 위에 야 이게 닭고기 고명이잖아요. 오, 그러면 이 육수도 닭육수인가요? 저거는 닭가슴살하고 그냥 이게 채소를 넣고 같이 육수를 내요. 닭가슴살을 찢어서 고명으로 올라가고 육수는 끓일 때 육수로 사용합니다. 한눈에 봐도 지대해 보이는 들깨 수제비. 들깨와 두렁콩이 만나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완성했습니다. 담백한 국물이 일품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첫 맛은 들깨 수제비의 맛인데 마지막 끝맛은 콩국수의 따뜻한 버전입니다. 오, 매력 있어요. 콩을 먹고는 싶은데 차가운 음식이 나하고 안 맞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게 따뜻한 콩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이 수제비일 뿐이지 저거는 면이 콩국수로 나올 수가 없어서 콩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이 생면으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수제비로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수제비의 반죽을 보면 일반 수제비랑 좀 다르잖아요. 이 안에도 서리태가 들어갔다는 건데 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퍼석퍼석한 식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비의 쫄깃한 그 맛 그대로입니다. 서리태 두렁콩 콩을 쪄서 말려서 볶아서 분쇄를 해요. 밀가루 메쉬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곱게 해가지고 같이 밀가루랑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쫄깃한 수제비에 담백한 닭고기까지 마치 보양식을 먹는 기분입니다. 따뜻한 콩물 맛있네요. 그리고 수제비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퍼석퍼석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쫄깃한 수제비의 맛 그대로입니다. 매력 있어요. 이번에는 서리태 콩국수로. 당진의 대표 음식 콩국수가 두렁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연어 서리태 콩국수보다도 훨씬 진하고 검은 빛깔입니다. 콩물이 서리태라고 하더라도 안에는 사실 까맣지가 않거든요. 얘는 어쩜 통째로 갈았나? 콩 속보다 껍질이 좋다고 해서 제가 껍질째 가는 맷돌을 구매를 해서 그를 같이 갈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님들이 반응이 조금 이렇게 거무튀튀하니까 저거 하더니 지금은 이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고 계세요. 올여름 무더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챙겨줬던 콩국수. 두렁콩을 껍질째 갈아 넣어서 그런지 정말 고소합니다. 부추로 색을 입힌 초록 면과도 찰떡 궁합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중적이네요. 새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은 친숙함. 그리고 몸에 좋으면 다들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맛이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면요리 먹었으니까 이제 쌀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갈까요? 당진하면 쌀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하얀 쌀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집이 밥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당진시 순성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맛집 모두 당진의 로컬 푸드입니다. 야, 한상이 푸짐하게 나오네요. 네, 이거는 민물 새우탕이고 이건 황태, 네. 액젓, 여기 꺼먹지. 그리고 이 밥은 당진의 아미쌀로 해서 지은 밥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습니다. 이 쌀이 아미쌀이라고 했거든요. 아미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진에서 수출용으로 개발한 특화 품종 아미쌀. 식감과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쌀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아미쌀은 국내 식량과학원하고 수요자 참여형 품종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거고요. 2022년도에는
당진시에서 직접 이름을 줬어요. 아미산의 전기를 받은 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쌀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는 세계인들도 맛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몽골 4개국에 현재 58톤이나 수출된 성과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아미쌀입니다. 오, 찰기도 있고 맛있네요. 단맛 당연히 있고요. 오, 그러고 보니까 밥알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쌀밥보다는 조금 더 긴 느낌, 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밥을 해놓고 참 놀랐어요. 이런 알랑미 같은데 이렇게 이런 찰기가 있나 해갖고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찰기도 있고 참 어디서 접하지 못하는 진짜 맛있는 밥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아미쌀로 지은 하얀 쌀밥에 정갈한 반찬들까지 당진의 맛 가득 담은 음식들을 한상에서 만나는 더욱 특별한 안끼입니다. 고추장 불고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맛은 고추장보다는 된장 베이스가 강한데요? 맥적이라는 것이 양념을 대부분이 이제 고추장으로 하잖아요. 돼지고기는. 근데 저희는 된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부드럽죠. 예, 부드럽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예, 거듭나게 됐습니다. 맥적이라는 이름으로. 껌막지라고 했는데 오, 얘가 특이한데요? 안에 고소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쌉싸리한 맛도 있고 어떻게 발효된 맛도 있고요. 와, 이게 뭐죠? 겨울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청이 남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무청을 대부분이 말려서 그 시래기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무청을 염장하라는 거예요. 하루나 반날 정도 염기를 물에 담가서 염기를 뺀 다음에 은근한 불로 한 1시간 동안 볶아낸 거예요. 들기름하고 마늘을 주로 사용했어요. 시래기보다 더 까맣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꺼먹지.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그만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맥젓과 황태구이에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간이나 양념이 뭐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데 상당히 은은하게 잘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하나하나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섞어 먹으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지네요. 같이 어서 더 맛있는 쌀밥에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밥상에 펼쳐진 당진의 들판, 먹을수록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진의 밥상을 만나봤습니다. 옛날 전통의 맛을 재해석하고 계속 발전한 맛들인데요. 말 그대로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맛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맛이 궁금하시다면 당진의 맛 느껴보시죠. 넉넉하고 풍요로운 당진의 가을 동이죠. 농민들의 수고가 더해져 품질 좋은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드럼콩부터 아미쌀까지 당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작물들. 여기에 손맛과 정성이 더해져 건강한 한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만점 당진의 맛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청년과 IT, 사회적 이슈는 물론 현대인의 필수품과 연관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북 의성에선 이 두 요소를 모아 아주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활기 넘치고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해마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오늘은 더위보다는 뭔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저 대회 참여하러 왔어요. 청년 행사 참여하러 왔어요. 해커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해커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2019년도부터 의성군에서는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IT 개발자라는 청년들의 특정 직군들을 모아가지고 의성에서 상징적인 IT 청년 개발자들의 해커톤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 개발자들이 본인의 꿈을 가지고 청년 IT 스타트업을 만들던가 굴지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 지역의 IT 산업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 새로운 기회장이 될 해커톤.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전 축제 분위기부터 즐겨볼까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의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가 체험부스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드론인데요. 지금 드론 축구라는 하나의 지금 컨텐츠고요. 가드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드론보다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팀으로 5대5 경기를 가능하고 3대3 경기가 가능한 드론 축구 신개념 스포츠입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면서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덕분에 드론 축구 체험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한 공간이다 보니 취향 적용 놀이부터 취미 생활로 그만인 공예까지 즐길 거리로 가득합니다. 공부하느라 평소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직접 이제 크림도 짜고 파츠도 고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성취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무료로 또 체험할 수 있었어가지고 부담도 안 가지고 예쁜 거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같은 시각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과 함께 뭔가를 받고 있는데 저게 뭐죠? 에코백 안에 쓰레기를 담을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를 줄 수 있는 집게랑 장갑이 들어있어요. 사전 접수를 받은 해커톤 참가자는 물론이고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한 플로깅 행사.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답게 제대로 준비를 해봅니다. 플로깅은 해커톤 행사장인 빙계 얼음골 야영장에서 출발해 빙열까지 이어지는 1시간 코스로 진행되었는데요. 대회에 앞서 긴장을 뽑도 한데 대회 준비만큼이나 진지함이 넘치죠. 덕분에 아이들도 쓰레기 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잘했어. 너무 더웠는데요. 아기가 자연보호를 또 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쓰레기도 잘 줍고 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분다는 빙혈. 에어컨 틀어놓은 거 아니죠? 에어컨은 아니고 자연 바람이. 아, 진짜? 아, 시원해. 시원해. 나오지 말지. 더위에 지친 몸, 시원한 바람에 풀었다면 이제는 긴장된 마음 공연으로 풀어볼 시간. 마술쇼와 밴드 공연은 물론 성악가와 함께 즐거운 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 덕분에 대회에 앞서 긴장도 풀고 경쟁자가 아닌 청년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야외 해커톤이라 신선했고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신나고 행복했어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해커톤의 에너지를 이번 공연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을 보면서 되게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식전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남은 건 해커톤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게 됐어요? 하나, 둘, 셋, 1등! 해커톤에 우승하기 위한 조건이 애저 서비스를 통한 배포인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며칠 밤을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그거를 성공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상금으로 새로운 노트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커톤 화이팅! 이 해커톤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시작된 대회. 이번 해커톤은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점과 사용 프로그램 안내는 물론 주제 소개도 빼놓을 순 없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거점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박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온 오프라인 교육과 8월 사전 워크숍을 거쳐 최종 100명만이 참여가 가능했고요.
참가자 선정이 까다로웠던 만큼 대회 심사 기준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회 심사 기준은 아이디어랑 기술성 이 두 가지로 평가가 되고요. 하나는 의성군 혹은 대우경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실현 가능한가와 이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한 거를 저희 검수를 한 이후에 그거를 그 심사하고 이 코드가 실제로 동상하게 맞는지 최종 검수를 진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창업 대법은 좋겠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팀이 생기면 좋겠고 일도 받아오고 청년들이 의성에서 정주하면서 어떤 IT 산업의 풀뿌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로 그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재미난 거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이번 해코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이면서 현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할 때 그 결과 AI 그 처리한 거 재료가 만약에 마늘, 복숭아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마늘 누르면 어찌나 팔 수 있다고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성의 농산물들을 잘 팔 수 있도록 이제 제철 음식들을 추천해주고 그 안에 이제 식재료들을 의성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데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서 이제 답변을 달 수 있도록 그런 걸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문제점을 많이 겪고 있죠, 불편한 점을. 동일한 환경에서 3일 동안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참가자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개발에 대해서 막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을 기회로 친구들과 다 같이 개발을 해보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제 개발이나 코딩 같은 건 많이 알려주는데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많이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못 해봤던 것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특이한 주제로 개발을 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이어진 IT 대회 해커톤. 청년들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